나도 학교 다닐 때 우리 어머님이 담임 선생님, 선생님들한테 촌지를 많이 주셨던 것 같아. 예전에. 예. 근데 내가 체육 선생인데 교장 선생님한테 촌지를 주러 갔더라고. 습관이 돼가지고. 선생님, 내가 체육 선생인데. 선생 잘 받아라고. 저녁에 교장이 술을 먹재. 이거 내가 내는 거 아니라 그 하선생 어머님이 내는 거야. 그 뭔 소리 했더니 아까 오셨다 갔는데 하선생 잘 받으려고 촌지 받은 거야.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. 네, 그렇죠. 내가 체육 선생이 돼도 진짜 비 안 오면은 편하게 사셨어. 비만 오면 걱정이야. 그렇게 배운 게 없는 놈이 교실에서 뭘 가르칠 것 같아. 어? 학교 다닐 때 하는 짓이 뻔히 알잖아. 교실에서 실내 수업할 때. 그렇죠. 맞아요. 체육 선생님이 비 오는 날 당황 많이 했어요.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그걸 창피하게 생각했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게 너무 그리운 거야.